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Gospel Club Championship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 대회. 엘리트부입니다. 이번 대회부터 신설된 엘리트부 유리그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4강 마지막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일 해설위원, 김태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신철민, 유창석, 윤수빈, 강인강 선수가 먼저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단국대학교 정관호, 이상민, 박희성, 박현민 선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명대학교가 올라와 있는데 단국대학교, 이 상명대학교와 호수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거든요. 결승전 가고 싶을 거예요. 네. 한국대학교 이상민 선수가 4강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예. 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한국대학교가 하얀색 유니폼, 빨간색 유니폼 조선대학교입니다. 이상민 스텝백 2점 불발, 박희성 리바운드. 다시 이상민 쪽 또 올라갑니다. 이상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관을 리바운드. 신장은 작은데 지금 공격 리바운드 계속 따냅니다. 예, 이상민! 순식간에 왼손으로 골밑슛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네요. 자, 하지만 가로채기 곧바로 끊어내는 정관호, 안쪽 박희성, 외곽으로 이상민 또 올라갑니다. 오! 깨끗한 도전! 세 번째 만에 성공시켜줍니다. 예, 3대 6 초만 앞서가는 한 점이군요. 자, 두 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두 점 맞습니다. 3대 0이었고요. 자, 이제는 이게 또 득점이 되면서 3대 1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두 점을 뿌리고 있는 단국대학교 이상민. 정관호 드라이빙. 정관호 리버스 레이업. 회전이 덜 먹혔습니다. 자, 신철민도 괜찮은데요. 신철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신철민 선수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포인트에서의 제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철민 선수는 조선대학교 주전 멤버인데요. 아하, 2점 불발. 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좋은 패스. 패스가 잘 나갔고 완벽한 와이드 오픈 한 점짜리. 이런 것이 들어가야 기분이 좋아지는데 말이죠. 예. 자, 그 기분을 살려나가지 못하는 한국대학교 역습으로 얻어봤습니다. 3대 2 한 점차. 정관호, 한국대학교 정관호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철민 리바운드. 양 팀 모두 2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네요. 자, 계속 던지는데 지금 안 들어가요. 네. 자, 이상민 또 던졌는데요.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나오면서 조선대학교 또 던져요. 안 들어갑니다. 이상민 또 던졌어요. 또 안 들어가고요. 약간의 자존심 대결 같은데요. 들어갈 때까지 던질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던지네요. 야. 자, 단국대학교 다시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정관호. 자, 정관호 드라이빙. 네. 정관호 선수가 저희 해설을 들은 것 같습니다. 바로 골밑슛으로 시작처럼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선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던질 기세. 신철민의 2점 불발. 다시 갑니다. 정관호. 샷클락 4초, 3초 드라이빙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본인의 발 맞고 나갔죠. 네. 자, 정관호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혼자 했군요. 4대 2 조선대학교의 공격. 자, 조선대학교 지금 드라이빙 오랜만에 드라이빙. 네. 계속 지금 두 점만 고집을 했었는데요. 두 점이 나왔습니다. 수비도 지금 뭐 2점 수비만 신경 쓰느라 돌파를 못 막았죠. 예. 자, 박희성의 미드레인지 불발. 외곽. 안 들어가요. 신철민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 조선대학교 다시 따냈습니다. 신철민. 자. 뺏겼어요. 하지만 터치아웃 이상민. 선수들이 너무 외곽만 고집하지 말고 현명하게 꾸밀 플레이로도 자꾸 섞어가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4대 3입니다. 한 점차. 조선대학교 빨간색 유니폼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슛 동작 파울로 간주가 됐고요. 한 점 뒤지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강임강 자유투 불발 리바운드 어. 신철미 네. 성공합니다. 동점 4대4 모처럼 높이의 우위를 잘 살렸네요. 예. 자 동점이 됐어요. 그대로 또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슈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일단은 확률은 아주 많이 떨어지는 두 팀. 베이스라인 선택 윤수빈 외곽 신철민 올라왔습니다만 에어볼. 자 리베 안 맞았죠? 그렇죠. 아, 이 양팀이 뭐 전부 다 외곽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마땅한 루트가 없습니다. 정만호 네. 올라올 때 파울 신철민 파울 자유투 하나입니다. 초동작 파울로 가지고 됐습니다. 선수들이 유리그를 뛰고 있는데 유리그에서 정식 공인구 가지고 공을 한다면 시합을 한다면 방금 전처럼 포인트에서 드라이빙을 치고 난 다음에 내곽으로 빠는 공들이 3점슛 성립이 좋단 말이죠.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인구가 좀 작고 아웃코트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 슈팅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왼쪽 살짝 올려놓는 14번 윤수빈 조선대학교입니다. 5대5 동점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민 올라옵니다. 아 점프가 좋네요. 이상민 선수. 이상민 선수 점프할 때 조성원 감독 느낌처럼 캥거루 점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점프를 훌컷 예. 뛰면서 슛을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예, 윤수빈 미드라인지 득점. 조선대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상민 드라이빙 스피드무브 페이드어웨이 안 들어갑니다. 자 왼쪽에서 올라왔어요.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윤수빈 잡아줬고 다시 조선대학교 다시 한번 도전! 이번에는 성공시켜줍니다. 결국은 하나 넣네요. 6대7 역전 조선대학교. 자 이상민입니다. 오! 2점 2점 응수. 아, 3점을 그냥 풀업으로 던지네요. 예. 자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8대7 한점차 계속 역전 역전 또 역전이에요. 네. 아 드디어 양팀 선수 슛감을 좀 찾았나요? 네. 몸이 좀 풀린 것 같네요. 자 10대7이군요. 와. 자, 갑자기 득점 속도가 빨라지고 네. 있습니다.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10대8 조선대학교가 10점이에요. 오. 아 또 들어가요. 야 벤치에서 출전하자마자 지금 야투 3개 연속 넣었습니다. 네. 자 순식간에 뭐 득점하는 이 속도가 무서웠는데요. 12대8입니다. 조선대학교가 12점, 당국대학교가 8점. 남은 시간 4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확실히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몰아서 집어넣네요. 예. 네, 몰아서 놓고 있습니다. 자, 공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뭐 어제 오늘 경기를 했습니다만 평소에 쓰던 공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들어와서 또 적응을 또 하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드 박희성 당국대학교 공격 다시 이어집니다. 왼쪽으로 연결. 자 모션하면서 점퍼 이상민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강임강 조선대학교 넉점 앞서 있는데요. 2점 불발 이상민의 리바운드 그리고 정관호 2점 들어갑니다. 백포도샷. 아 백포도 맞고 정관호 2점 12대10. 오늘따라 엘리트 선수들도 그렇고 아닌 선수들도 그렇고 백버튼 맞고 많이 들어가요. 두 점이. 그렇죠. 당국대학교 선수들이 패스 움직임 면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두 점 뒤져 있고요. 조선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파고듭니다. 레이업 성공. 빠르네요. 조선대학교 유창석 승점 차를 만듭니다. 정관호 한국대 뺏겼어요. 가로치기. 네. 예. 신철민 나오자마자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는 연세 조선대학교. 야. 그리고 이상민 추격하는 두 점. 여지 없어요. 이상민 선수 발만 예. 딱 맞추면 바로 오릅니다. 한 점 차까지 턱 밑까지 다시 추격하는 단국대학교. 추격 대하고 있는 조선대입니다. 조선대가 얼마 전에 이 팀의 감독님 이민영 감독님이 유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년 퇴임을 하셨죠. 예. 자 그리고 선수들이 이 대회 나왔는데요. 좋은 성적으로 또 재밌게 또 해줘야 될 텐데 안 들어갑니다. 12대13. 반면 한국대학교는 호수 라이벌 상명대가 지금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리바운드 한국대학교. 자 이상민 저치고 들어가는 과정 파울로 상대를 막는 박희성 유창석입니다. 자 손으로 잡고 말았어요. 유창석 선수가 1분 50초 남아 있고요. 13대12 한 점차. 조선대가 앞서 있는데요. 동점으로 못 갑니다. 한 점 앞선 상황 조선대 공격.
자, 멀리서 박인강 두 점! 12대 15! 의미가 있는 한 방입니다. 예. 자, 이거 당국대학교 불발이고요. 조선대학교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점 찰리드. 자, 쏘는데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은 강인강, 대빈, 신철민. 16대 12. 이상민 슛블락, 신철민. 그렇죠. 조선대학교 급할 이유가 없어요. 자, 급할 이유가 없는데요. 빨리 던졌어요. 자,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점 차고요.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대학교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 이상민. 이상민 던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 조선대학교 어떻게든 넣어야 되는데요. 패스가 조선대학교 쪽으로 안기고 말았습니다. 16대 12. 안쪽에 비어 있어요. 신철민 잘 받았습니다. 쐐기 골입니다. 아, 이 슛도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신철민 리바운드. 신철민 던지나요? 신철민 2점. 12대 19. 남은 시간 25초. 조선대학교 결승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상민의 많은 득점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는 단국대학교입니다. 15초. 자, 신철민 2점. 21점. 끝납니다. 끝나네요. 네. 깔끔하게 마지막에 2점 슛으로써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엘리트부에서 처음으로 21점이 나왔어요. 야, 네. 초반에는 야투가 안 들어갔는데 역시나 그래도 엘리트 선수들은 폭발력이 다르네요. 예, 달라요. 자, 그리고 오늘 뭐 21점 경기가 남자분은 4강전에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4강전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결승전 3경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결승전 여자 클럽부 결승전, 그리고 남자 클럽부 결승전, 그리고 엘리트부 결승전까지 계속해서 잠시 내 결승전 준비가 되는 대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승전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ng.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